왜냐면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 거의 다, 나 빼고 다 결혼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집을 나오는 순간부터 총각이 되는 거지. 야, 그게 가능하냐? 야, 너 그런 들 생각 좀 하지 마. 아니, 아니, 아니고. 다 모든 걸 찍잖아. 우리 카메라 앞에 부킹해도 돼? 야, 카메라가 있어서 뭐 갑자기 뭐 그 그런 아니 우리 명분을 주잖아. 사람들이 알잖아. 아니 잠깐 일주일 동안만 총각으로 사는 거야. 야, 그건 네가 결혼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. 야, 넌 잃을 게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야. 야, 얘들아, 총각이라는 의미가 인생에 부담감이 없다는 거야. 내가 돌봐야 할 가족, 내가 부양해야 할 어떤 그게 없다는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. 괜찮아. 뭘로 하고 싶어? 가는 거야. 야, 오늘 우리 청풍 갈래? 모아서 갈 수 있는 거 그거 언제야? 총각 때밖에 못해. 그래 안 그래? 나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니네가 되겠잖아. 결혼하기 뭐, 전에 그래. 제발 니들 결혼 좀 하기 전에.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넘지 못하게 우리는 원래 어릴 때부터 1년에 두 번씩은 항상 여행을 갔다. 아~ 이 모임은 우리가 어떻게 깰 수가 없다. 늘 가야 된다. 이거를 우리가 좀 결혼하기 전에 만들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다고. 정말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철없는 얘기야. 아, 왜냐면 아, 이거 방송, 야, 이거 방송이잖아. 예능이고. 야, 방송은 끝나는데 인생은 안 끝나요. 뭐랑 나 옛날에 행사 갈 때 같이, 야, 나 행사 3일 가는데 같이 놀러 갈래? 가자! 그거는 총각이니까. 나는 근데 지금의 얘랑은 못 가겠다. 아니, 너무 시끄러워.